안녕하세요, 꾸렐레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곰손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는 올리브영의 신박템을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이게 5분 58초 만에 만들어진 머리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총 91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이렇게 이것저것 내돈내산으로 다 제품들을 사보고서 많은 분들한테 꼼꼼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처럼 고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고데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 이번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레이어드 컷을 한 이후로 고데기를 안 하면 이렇게 완전 부시시하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꼭 고데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곰손이라 고데기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고데기를 계속 붙잡고 고데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침에는 고데기를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영에서 아주 신박템을 찾았습니다. 바로 짠! 바로 이 고데기예요. 이거는 저번 겟레디미 때 간단하게 그냥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렇게 튤립 모양으로 생겨서 이 속안에다가 머리를 넣고 돌려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이 속안의 봉이 웨이브를 주고 겉에 튤립 모양이 머리카락을 돌돌돌돌돌돌 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고데기라면서 이 봉에 직접적으로 닿지가 않아서 화상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요. 이게 방향을 왼쪽, 오른쪽 돌릴 수 있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밟지, 바깥쪽으로 밟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150도부터 210도까지 네 가지로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처럼 송상무이신 분들도 낮은 온도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좀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온도를 높이면 고데기가 아주 잘 되긴 하겠지만 제 손상무는 진짜 소중해요. 바로 다 타버릴 수 있으니 무조건 낮은 온도에서 잘 해주고 있어요. 모발 적정량 가 라고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구멍에 맞게 머리카락을 이 정도에 끼웠을 때 딱 들어가는 정도로만 고데기를 하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다 재보지 않아도 이게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 넣으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만약에 모발의 양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고 저절로 멈춰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잘못 엉키면은 돌아가다가 멈추거든요? 지금 제가 멈춘 게 아니라 저절로 멈춰진 거예요. 이렇게 멈춘 다음에 살살살살 위로 빼내면 이렇게 빠진답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걸리면은 약간 무서우니까 그냥 적당량을 돌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전에 욕심내서 막 한 번에 막 넣었다가 진짜 시겁했잖아요. 다행히도 이게 저절로 팍 멈춰가지고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뺐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튤립 모양을 앞으로 두고 이 봉에다가 끼우고 나머지 홈에다가 꾹 끼워준 다음에 버튼을 돌려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방금 코드를 꽂고 왔고요. 이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온도가 반짝반짝 해지죠? 온도를 여기 길다란 걸 눌러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한 170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머리를 빗어주고 에센스를 발라놓을까요? 아베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머리를 일단 빗어줄게요. 아 시원하다. 머리 빗으면 진짜 탈모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의 완전 똑같지 않아요? 이건 아로마티카 거고 이건 아베다 건데 빗어보면 느낌이 벌써 너무 달라요. 아무튼 머리 빗어줬으니까 이제 헤어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헤어 에센스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25ml짜리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시코르에서 조그만한 거를 샀어요. 조그만한 거 쓰면서 그냥 조금 조금씩 아껴서 쓰고 있어요. 한 요 정도로 차분해졌네요. 한 번만 더 빗어주자. 스톱워치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적당량만 해서 끼워주고 그다음에 돌려줘요. 하고 빼주면 짠! 이렇게 고데기가 완전 쉽게 돼요. 대박이죠? 구멍에다가 쭉 빼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은 엄청 많이 넣진 않아가지고 돌아가는데 1, 2, 3 빼주면 이렇게 굉장히 너무 많이 넣었더니 이렇게 뭉쳤어. 일단은 무시를 하고 그냥 계속 그 다음 거를 해줄게요. 대박이다. 지금 한쪽 다 했거든요. 한쪽 다 했는데 2분 59초. 와우.
이제 나머지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안 된 부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멈춰보면 5분 58초. 보여드려도 되겠다. 힘드네. 5분 58초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고데기가 된 상태에서 보면은 막 지들끼리 막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거를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쓱 한번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빗어주면 이렇게 고데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컬이 완성이 되고요. 완전 풍성풍성한 웨이브 느낌이 나죠? 제가 진짜 똥손인데 이렇게 고데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진짜 자그마치 30분. 제가 머리가 곱슬이라서 이렇게 살짝 부시시하긴 한데 이게 5분 58초 만에 만들어진 머리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진짜 완전 편하죠. 최고죠. 아침에 진짜 고데기 하기 완전 편하고 코처럼 고데기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 신세계였어요. 이거를 뿌려줄게요. 향이 좋아서 이게 향이 너무 좋아서 올리브 형이 이게 테스터가 있다면 한번 향 맡아보세요. 진짜 향이 엄청 좋아요. 이제 이것까지 뿌리니까 확실히 그 부시시한 느낌이 거의 많이 사라졌죠. 촉촉촉촉.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웨이브를 좀 자연스럽게 줬는데 나는 좀 더 짱짱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3초로 했는데 3초가 아니라 한 5초 정도만 기다려주면 더 짱짱하고 빡세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한번 빡세게 한 것도 보여드릴까요? 완전 빠글빠글. 이렇게 고데기가 완전히 제대로 됐잖아요. 머리가 껌해가지고 그렇게 티가 막 엄청 잘 나진 않는데 고데기가 완전 잘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싶다면 이런 헤어픽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뿌려주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이거는 제니하우스의 픽서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던 신상인데 테스트해보니까 되게 괜찮아서 저 알바생 친구랑 같이 오 신기하다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막 뿌려주고 자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완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완전 대박이죠. 저도 올리브영에서 이거 테스트를 해보다가 오 대박이다 하고 바로 샀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고데기는 보다나 봉고데기인데 36mm짜리거든요. 고데기를 너무 못해서 이거는 하다가 여기 이렇게 뜨거우니까 손만 데이고 막 모가지 데이고 이래가지고 손에 안 닿고 모가지에 최대한 안 닿게 하려고 이런 것까지 샀는데 결국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간편하고 이렇게 빠르게 저처럼 고데기 하는 게 어려우시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신다면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매장은 올리브영 관악점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거기 3층까지 있는 매장인데 3층에 다양한 고데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거긴 확실하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는 곳에도 있을까 싶다면 올리브영 공홈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가 찾는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기 전에 테스트가 있는지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덧걸음 같은 걸 하지 않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장점으로는 빠르고 쉽게 고데기를 할 수 있다. 손이 데이지 않게 안전하게 고데기가 가능하다는 점. 올리브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 테스트도 가능하다는 점. 온도 조절로 손상 모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150도에서 210도까지 4단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 조절로 몇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 살짝 꼬인다 싶으면 멈추는 기능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이렇게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가 있답니다. 모발을 조금씩만 잡을 수 있다는 점. 봉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 가지 스타일만 가능하다는 점. 물결펌이나 히피펌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안쪽 청소가 어렵다는 점. 이게 아무래도 튤립처럼 생겨있어서 안쪽에 청소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슉슉 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이게 뭉쳤을 때 살짝 멈추는 타이밍이 살짝 느린 편이에요. 그게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저한테는 진짜 완전 큰 메리트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직접 구매한 10분 만에 고데기를 할 수 있는 자동 고데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좋은 건 저만 할 수 없죠. 영상을 보시면서 더 보고 싶은 콘텐츠나 아 이런 건 좀 궁금했다 하는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답변도 해드리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도 하고 소통을 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